내일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연인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선물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로맨틱한 날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각 나라별로 발렌타인데이의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덴마크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초콜릿보다 꽃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네모네의 일종인 하얀색 스노우드랍 꽃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 꽃다발에 이름을 적지 않고 이름의 스펠링 수만큼 점을 찍어서 직접 쓴 시와 함께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중국에서는 남자가 연인에게 장미 99송이의 꽃다발을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로 구는 영구의 구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영원히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을 가진 99송이의 꽃다발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대만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대만에서는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에 한 번, 그리고 8월에 한번총 2회가 있습니다. 8월에 있는 발렌타인데이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마음을 전하는 날로 단골 선물은 장미라고 합니다. 2월에 여성이 남성에게 선물을 주면 남성이 8월에 여성에게 답례로 선물을 하는 날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은 발렌타인데이에 건포도를 넣은 롤빵을 선물한다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브라질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거대한 카니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결혼과 사랑의 성인인 성 안토니오 날의 이브를 기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과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국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영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전날 밤에 월계수 가지나 잎을 베개 밑이나 특정 장소에 놓고 꿈의 연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잠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의 연인을 만나면 그해 안에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낭만적인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필리핀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필리핀은 발렌타인데이가 3대 축제에 들 정도로 큰 행사입니다. 물가에 비해 꽃이 비싸 졸업식에도 꽃을 잘 주지 않는데 발렌타인데이 날만큼은 꽃시장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친구, 가족과 상관없이 선물을 주며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발렌타인데이 전후로 합동 결혼식이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각 나라별 발렌타인데이 풍습 알아봤는데요. 내일 사랑하는 연인에게 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그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용기 내서 잘 전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KBC 뉴스 윤찬송입니다.